아주 찬양들이 하루하루 갈수록 실력들이 할렐루야. 좋아져요. 우리 옛날에 찬양하러 막 다닐 때는 그때 코레라 아니 그때 IMF가 터졌어요. 우리 신학교 4학년 때 IMF가 터져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다들.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우리 학비가 비싸가지고 막 학비들도 다못 내가지고 막 졸업도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나도 학비가 모자라서 졸업을 못할 뻔했어요. 그런데 우리 옆집 사시는 엄마가 내가 이제 그날 하는 얘기로 4년 동안을 열심히 다니는데 IMF 와서 너무 어려워가지고 회사들도 어렵고 막 너무 난리 속이래 지금 졸업을 못하게 생겼다고 학교를 아유 성환이 엄마 우리 아들 그때 유치원 다닐 때 아유 성환이 엄마 그렇게 새벽마다 매일같이 가서 매일 그러고 아침 월요일 갔다 그냥 금요일날까지 일주일에도 밤낮을 아니고 그러고 다니는 학교를 졸업을 못하면 억울해서 어떡해? 내가 돈 빌려줄게 졸업해 빌려줄게 졸업해 그러시는 거야. 그래도 그분이 돈 제가 얼마를 빌려줬을까 그래도 졸업을 했잖아요. 그렇게 어렵게 졸업을 해가지고 나오니까 막 찬양을 오라고 그러면 차에 기름 없어서 앵커가 찰 정도인데 그러면 그러게 오라고 하면 자기네가 기름값은 줘야 되잖아. 많이 바르지도 않고 그래도 오라고 해서 가면 차 기름이 없어가지고 기름 못 가겠는데 그리고 막 그때 막 코로나 때문에 아니 IMF 가서 너무 어려우니까 다들 어려우니까 또 신학생들이 하나님 돈안 주잖아. 훈련시킬 때돈안 줘요. 그리고 어렵게 하는데 그러면 자기네가 불렀으면 기름값이라도 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어. 요즘은 그런 사람 없으리라고 믿어요. 가면 뭐라고 하더라? 불러준 것도 감사하지? 누가 불러줘? 와서 훈련 받지? 그런 식으로 말해갖고는 차별도 안 주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우습게 보더라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불러준 것도 감사해. 안 불렀으면 안 해.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불렀으면 그건 배우잖아. 상대방을 신뢰하는 배우잖아. 훈련 받아야지. 훈련 받는데 누가 불러줘? 와서 불러가 훈련 받는데 감사하지? 막 이런 식으로 사람을 모욕감을 주면서 그렇게 그랬어요. 엄청 그렇게 무시하고 학대하고 막 그런 자들이 많았어요. 오늘 참 그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네. 오늘 제목이 충성된 일꾼. 아멘.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충성된 일꾼. 충성된 일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주의 종들에게 다 그리스 일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이 되라. 사도 바울이. 내 자신부터 주의 종들은 다 일꾼이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오늘 그러잖아요. 본문에서. 우리를 그리스 일꾼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복음은 비밀이잖아요. 믿는 자만 이 비밀을 알잖아요. 이 비밀의 말씀 누가 알아? 믿는 이들만 알아요. 이 비밀을 맡은 우리는 멋습니다 이거예요. 일꾼으로 나와서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세상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기 때문에 일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비밀을 맡은 자에서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에게 알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깨닫지 못하고 몰라서 깨닫지 못하고 무지해서 이렇게 복음을 맡은 자들에게 전해야 할 사명은 일꾼이다. 우리가 일꾼, 사도 바울은 일꾼이라고 말하는데 일꾼은 머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었어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그 고리를 연결하는 그런 중심지였는데 물건을 사고 파는 상업 도시로서 사회적으로도 타락하고 죄악이 가득한 이런 우상 숭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가 더 힘들었어요. 이런 지역에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얼마나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가르치고 그랬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자서 막이 많은 일을 하니까 우리가 세상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특히 요즘은 가정에서도 부인 혼자서 못해요. 바빠서 같이 다 직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남편도 도와줘야 돼. 직업 설거지도 주방이나 도와줘야 되고 하면 하나님의 일은 얼마나 할 일이 많아요. 모세도 그렇게 혼자서 다 그냥 10부장 50부장 세우라고
장인 이들과 그러시잖아. 그러듯이 하나님의 일하는 데서는 같이 협력하는 거야. 협장은 못해.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어려운 상업 지역에 우상 숭배하고 정말로 타락하고 죄가 많은 죄악이 가득한 이런 죄다 교회를 세워놓고 복음을 전하려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전도도 해야 되고 선교라도 다녀야 되고 이렇게 바쁜 속에서 있는데 어느 날 고린도 교회의 복음을 가르치겠다고 들어온 선생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에 우리끼리 예배를 드리고 막 하는데 복음을 가르치겠다고 어느 날 전부사든지 목사님 누가 오신 거야. 와서 내가 도와주겠다. 내가 복음을 성도들에게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겠다고 들어온 거야. 그럼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렇잖아요. 좋은 말에도 다 전하지 못해. 할렐루야? 거기다가 좋은 말하면 그대로만 전하면 괜찮은데 거기다 플러스? 그 플러스? 거기다 또 거짓말도 섞여가면서 안 좋은 말을 또 하고 이렇게 포함하는 또 그런 것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 복음을 비밀을 가르치겠다고 선생이 들어온 사람이 사도바울 맨 흉만 보는 거야. 사도바울을 뭐라고 흉굽니까? 사도바울은 헐뜯기 시작하는데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나님 일꾼도 아니다. 사도바울은 하나님 일꾼도 아닌 복음을 가르칠 자격도 없다. 사도바울은 응? 이러면서 막 헐뜯기 시작하는 거야.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칭찬해도 다 부족한데 헐뜯기 시작하는 거야. 사도바울은 인물도 못생겼다. 가르칠 사명도 아니다. 뭐 말씀에 자격도 없다. 응? 그거는 사도도 아니다. 막 이러면서 헐뜯기 때문에 얼마나 사도바울이 가슴이 아팠겠어요. 응? 그래서 이 말씀을 사도바울이 듣고 나서 그러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응? 나는 잘 가르쳤는데 응? 이 선생이란 사람이 교리적으로 잘못 가르친다고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막 소문을 내고 이러고 다니니까 사도바울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지 잘났다고 매서워서 말할 것 자격도 없고 누구 헐뜯을 자격도 없다. 우리는 다 똑같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하나님 일꾼이다. 아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야 되잖아요. 일꾼은 뭐예요? 주인 시킨 대로 일을 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나서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게을러가지고 있다가 주인이 영자야 걸레 빨아라 네, 영자야 방 닦아라 네, 영자야 주방에 설거지하라 네, 이러면 피곤해서 살겠어요? 알아서 해야 돼. 그리고 와서 일을 하려면 열심히 말 안 해도 도와줘야 되는데 빈둥대고 일도 안 하고 아유 뭐 이게 주인이 알아서 하겠지 나는 뭐 여기지 뭐 잠깐 내 마음대로 갈 건데 내가 뭐해? 이렇게 빈둥대고 다니면 진짜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시킨 대로만 일하는 사람 안 된다는 거예요. 멋으면 시킨 대로만 해. 그러나 일꾼은 스스로 잘 지내서 자기가 나서서 하는 거야. 말 안 해도 아이고 여기도 치워야 되겠네. 아이고 여기도 해야 되겠네. 아이고 여기도 해야 되겠네. 아이고 저 목사님 혼자서 예배드는데 찬이 인도자 오면 내가 찬이 인도해야 되겠네. 막 이러한 스스로서의 자질에서 일할 수 있는 일꾼이 돼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그렇죠? 어디를 가든지 아멘. 내가 섬기는 교회든 아멘. 내가 예배드리든 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든 그곳에 가서 스스로 충성되게 모범되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빚진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우 나는 우리 교회가 있는데 뭐 내가 이 교회 와서 뭐 일을 해 남의 교회 와서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은혜 받고 성령 받은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솔선수범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도와주고 협력해 주는 거예요. 아멘. 억지로 가면 자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일을 억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모순된 자세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된 일꾼들은 모범적으로 자기네서 전도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마음 이렇게 충성된 일꾼을 하나님 요구하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이러한 자를 찾고 계신다. 스스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는 자를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 보기도 얼마나 아름다워 하나님은 얼마나 아름답게 보셔보겠어요. 우리 하나님은요 다 네가 말한 대로 네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고 보고 계신다. 말한 대로 네가 행동한 대로 다 보시고 지켜보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값없는 은혜로 채워주셔요. 아멘. 오늘 또 이러한 일꾼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강건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생깁니다.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으로 신실하게 일꾼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일할 때 성도들에게
주위의 모든 자들이 아름답게 비춰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사도 바울처럼 충성돼 스스로 나는 일꾼이다. 비밀을 맡은 일꾼이다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일을 내려 작은 일에 솔선수범한 자 되라 그래요. 작은 일에 자발적으로 충성한 자에게 큰 일도 맡겨주시지. 할렐루야. 적은 일도 못하는데 어떻게 큰 일을 맡겨주십니까? 작은 일도 못하면서 얘 큰 일을 나한테 안 맡기냐고 막 그러는 거야. 찬의 민도도 못하면서 내 나는 설교도 안 시키냐고 그러면 말이 되겠어요? 할렐루야. 찬의 민도도 못하면서 무슨 찬 설교를 나 안 시키냐. 나 하면 설교 잘하는데 이러고 나한테는 그냥 똑같은 것이지. 옛날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딸을 막 바쁜데 치킨 찍고 왔다 갔다 하면서 아유 그냥 이러고 쳐다보고 이러고 가는 거야. 이러고 와 열풍 터진 거야. 말은 못하게 좀 해주면 얼마나 더냐. 그지? 사람은 변질되지 말아야 돼. 진실하고 정직해야 돼. 진실된 사람, 할렐루야. 진실된 사람은요 기쁘나 슬프나 항상 그 마음이야. 내 마음이 괴로워도 상대방이 나에게 섭섭함을 안 해도 진실한 사람 항상 변대. 그런데 변질된 사람이 많더라고.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막 변질돼가지고 그냥 그러더라고. 변질되지 말아요. 우리는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변질되지 맙시다. 이 세상 살아간대요. 혼자는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더불어서 협력 살게 하시잖아요. 다시는 금을 안 먹는다고 또 먹으러 가는 게 인간이야. 다시는 금을 안 먹을 것 같죠? 나 다시는 그 사람 안 볼 것 같고 다시는 그 교회 안 갈 것 같죠? 또 금을 먹게 되고 또 그 교회 찾아가게 되고 그 사람 또 만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 어느 날부터 변질돼가지고 그렇게 그냥 차라리 없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더라고. 변질돼가지고. 우리는 변질되지 말고 진실되고 정직합시다. 아멘. 아 그래가지고 내가 어디 좀 데리고 갔어. 갔더니 어머 목사님의 교회 아니에요. 나 그게 안 나가요. 난 자기 생각해서 데려가서 은혜 좀 받으라고. 낙심되고 좌절돼가지고 힘들다고 그래서 가서 은혜 좀 받으라고 데리고 가서 내가 가는 곳에 데리고 왔더니 거기 이제 가시는 거 가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아유 목사님의 교회 뭐 계시냐고 이러고 물어보면 내가 그러면 끝나잖아. 나 그게 안 나가요. 내가 그게 왜 나가요. 그게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그런 사람 믿들이니까 어디 데리고 와서도 그런 우리에게 와서도 그러더라고. 또 어떤 사람이 주여 이럴 때 주여 하는 거야. 주여 주여. 오늘 14절을 보니까 14절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는 것이다. 아멘.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권면해주고 더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주고.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몰랐는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니까 서로 권면해주고 지적해 주고 알게 해서 서로 성숙하게 만들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는 거야. 우리는 작은 일에 자발적으로 충성하는 일, 열심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작은 일도 못하는 걸 어떻게 하나님 크게 맡기겠어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불러서 종들을 불러서 다 소유를 맡겼어. 각각 짓는 대로 하나에게는 다섯 큰 달란트, 금 다섯 달란트, 하나에겐 두 달란트, 하나에겐 한 달란트를 각국 타국에 갔다 오면서 맡겼어요. 내가 갔다 올 동안 너희들에게 잘 팔아서 많이 이익을 남겨라. 그랬는데 다섯 달란트도 많이 해서 남겼고 두 달란트도 많이 남겼는데 한 달란트만 땅에다 묻어놓고는 오니까 주인공이 남겨준 거야. 그 미련 곰탱이가 어딨어. 한 달란트는 땅에다 감춰놓으면 어쩌게 되는 거야. 한 달란트까지 열심히 팔아서 두 달란트, 세 달란트를 만들어야지. 다섯 달란트 남긴 자에게는 잘했다고 잘했다고 충성하는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할렐루야.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래요. 내 주인의 즐거움에 너도 참여할지어다. 찾은 자에게 너도 와라. 두 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칭찬했어요. 한 달란트를 준 종에게는 주인 말하기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지 내가 알겠느냐?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래. 악하고 게으르잖아요. 게을렀으니까 땅에다 묻어놓고는 있는 거 아니야. 열심히 그걸 팔아가지고, 응? 갚고서 열매를 많이 맺히고, 장사를 많이 이익을 남겨야지. 그냥 악하고 게으르대잖아.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능대로 머슴된 자세로 응? 하나님의 재단에서 봉사하기를 열심히 일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충성된 종, 충성된 종아.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너는 그 비밀을 가지고 열심히 가꾸고 열심히 배워서 능력받아서 전하고 가르치고 아멘. 하나님의 전도사에게, 봉사사에게 우리가 쓰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은 그냥 말로는 막 천상 여수로 말도 다 하나님 말씀 뭐 막 주기도 뭐 쉽게 막 줄줄줄줄 내고 창세기 귀환 계실까 줄줄줄 내고 근데 행동은 그냥 방 안에서 흔들흔들 내고 놀고 앉아있고 누워있고 맨날 이집트에 놀러다니면서 죽이나 보고 이집트에 놀러다니면서 남 형제는 오늘 그 선생님처럼 사도바울 죽이나 보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열심히 바쁘게 바쁜데도 멀다 하지 않냐고 열심히 와서 보험사에게 협력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지만 와야 할 짓들이 안 오고 세상으로 돌아다니는 건 다 게으른 악하고 게으른 종 아니야? 아유 나 힘들어요. 나 거기 가기 힘들어요. 나는요 봉사만 할게요. 다른 거 바라지 마세요. 참 주의 좀 가슴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귀향이 왔으면 열심히 해서 왔다 계시면 3시간 4시간 있습니까? 예배 1시간 드려요.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 1시간 2시간이면 좋게요. 그 시간을 붙잡아가지고 귀향이 왔으면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형제 다음에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빈둥빈둥대고 이건 충성된 종이 아니라 게으른 종이야. 악하고 게으른 종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막 빈둥대는 거야. 같이 협력하고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유 나는 안 해. 아유 나는 빠질래요 막 이러고 속 터지는 일이죠. 아멘. 그것도 목회자가 되지 않고서는 그 마음이 헤아리지. 아멘. 권도사님에서 목회자가 돼야 되고 권사님은 권도사가 돼야 되고 이렇게 직분이 올라갈수록 그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아멘. 그 사건 헤아리지 못해요. 헤아리지 못해요. 아멘. 저는요 옛날에 전사 때 사냥을 다닐 때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하지 않았지만 웬만해서 오라고 하면 안 갔어요. 정말 내가 그리고 또 보내는 하나님 마음 주는 데 갔잖아. 꼭 가야 된다. 그다음 가지 않아도 되는데 아이 오늘은 기도해도 말씀 좀 불러야겠는데 아 그냥 왔다 갔다 마음 구워야 막 별로 이익던데 아 왠지 가고 싶지 않은 마음 다 그러고는 막 말씀 보면서 안방에서라도 막 기도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말씀 못 갈 때는 안방 안에서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아멘. 나 그저 열심히 하고 있다 보면 진짜 생각지 않아. 그래서 막 큰 건이 열려와. 세수말로 우리 장로님 하는 얘기 내가 못 받아가지고 큰 사업의 큰 건이 열려. 아멘. 큰 교회가 막 큰 어마어마한 이런 집회가 열려. 아멘. 그러면 감사하잖아. 아멘. 그러면 막 더 감사한다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기도하고 가면은 그동안에 사소하게 다녀온 시간 뺏기고 영역 뺏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 나에게 좀 보충돼 있잖아. 그런 것 같아 터트리는 거야. 아멘. 큰 쇼크가 일어나는 거야. 아멘. 전사들이 바쁘게 막 밥 먹을 시간이 엄마 어떤 때 무슨 철기 절기 추수감사절 무슨 일 절기는 11시 예배까지 조금만 집회 가요. 다 막 가는 집회자로 가면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11시 끝나면 2시까지 2시 끝나면 7시에 막 가는 시간도 오고 가는 시간 있잖아. 어제는 막 차에서 우유 사서 막 빵 먹고 다니면서 막 이러고 진짜 하나님 한때는 또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정말 꼭 가야 할 때마다 그러니까 숨을 감내기를 내가 첫 번째 가는데 어마어마한 숨을 감내기 사람이 뭐 절대처럼 몰려들 때 가니까 내가 다니던 교회가 한 1500명 됐거든요. 거기 교회에 신학교 다니는 집사 반주친 그 웬만한 사람들이 그러면 철학이 다 왔더라고. 가서 보니까 그게 나는 봤을 거 아니야. 나는 모르고 초다니까 막 눈물 기도하면서 거기 가서도 못 들어가서 대단하다가 떨어서 우리 참 나 여가 교회에 순위에 왔는데 떨려서 못 들어갔어요.
신학교 다닐 때는 여태껏 뭐 했는데 그것도 못했어. 아무리 3년 미루는 거야. 신학교 4년 동안 공부하라 해놓고 했더니 여태껏 했더니 그것도 거기도 못 들어가냐고 뭐 하냐고 소리를 뺏기는데 어떻게 가방 들고 덜덜덜 들어가니까 벌써 거기는 부교육자가 나오셔서 가방을 딱 받아주면서 자기가 이홍훈 감독님이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이홍훈 감독님 내가 보면 알잖아요. 그분들은 내가 아주 똥아리같이 사는 사람이 오니까 나를 그래서 알아보고 나를 자기 사무실에 있다고 앉혀놓고 계속 말을 시키는 거야. 나 마음 이해하고 싶어. 근데 거기서 보니까 그 이홍훈 감독님 사무실에 막 TV가 크게 있는데 강대상에서 사회자를 일하는 지 다 비춰보고 있더라. 보고 있다가 저는 오늘 저 찬행이 늦다 저 몇 번째 선 옷이 왜 그래 빨리 당장 갖고 입혀 이런 식으로 막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찬양이 끝나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되니까 이제 나 데리고 딱 나가가지고 하시는 거 같아요. 미용실에서 파마하다가도 불러드리고 주방에서 밥하는 사람도 불러드려서 하나님께 주의종을 쓰신다고 이제 나 난시키러 다 데려가서 거기 가서 어마어마하게 그동안 막 물을 끓고 기도하면서 여기 안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했던 그 영역들이 막 거기한테 쏟아져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은혜를 받았는데 아, 네. 1년 만에 장로 헌신회부터 또 부르더라. 아, 네. 그때는 막 거기 장로님이 막 이렇게 주는 거야. 그러면 전도사님 쓰시다. 그 잊지도 못해요. 그런 날도 있었다라는 아, 네. 거예요. 이거는 뭘 뜻하냐. 바쁘게 다니다니까 다 사이가 아니라니까. 아, 네. 진짜 가야서 내가 아, 네. 영역받고 능력받고 아, 네. 훈련받고 아, 네. 그냥 막 동서남북으로 하루에 12군데 돌아다녀. 그 받으러 다니는 학생들은 똑같아. 참 이유도 없는데 시간 남기고 영역 뺏기고 가서 은혜 받지도 못하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진짜 하나님한테 주시는 음성도 분별해서 우리가 사역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이 큰 걸 맡겨. 아멘. 무조건 막 사소한데 다 쫓아다닌다 있어도 아니잖아. 성령님이 임재하는 곳. 아멘.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이 역사하는 곳. 아멘. 지금은요 하나님이 임재한다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는 것들을 보면요 인본주의를 하는 데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본주의가 인본, 인본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들의 영역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분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 주의 종들을 가지고 장난치고 놀고 주의 종을 인격적으로 대해준다 나를 무시하는 식으로 그렇게 우습게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아멘. 그래서요 주인이 더 약하고 겨우는 동안 나는 쉽지 않은 데서 거두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희가 아느냐.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왕을 세우기 위해서 이세이 집에 갔어요. 여드미 아들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려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세이 집에 가니까 여드미 아들이 있는데 봐도 아니야. 근데 막내 아들이 있다 그래.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이 어디 있을까? 전혀 양치는 데가 있다. 그 막내 아들은요 뭐든지 양 먹이는 솔선수범해서 형들이 있음에도 자기가 나서서 열심히 이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참 성실한 거죠. 성실하고 진실되고 정직해서 그때 형들이 있는데도 자기가 솔선수범해서 양 밥 먹이는데 사람 끌고 다니면서 그때 응? 열심히 자발적으로 출생했는데 이게 솔선수범한 거야. 아멘. 자기가. 아멘. 이게 사무엘이요 보니까 아 바로 이자다. 이자 하나님 찾고 계신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다. 아멘. 아빠 사무엘에게 기름을 응? 기름 부어 축복하니까 막 다윗이 여호와의 신이 막 크게 감동 다윗이 막 크게 감동되더라.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윗처럼 작은 일에 자진해서 머슴과 같은 자세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많은 주의 동들이 있고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일꾼이 있지만 많은 왕이 있지만 내가 다윗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뜻을 내가 다윗을 통해서 이루고 싶다. 아멘. 그렇게 다윗은 성실했어요. 자발적으로 봉사했어요. 진실했어요. 정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서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우리도 꼭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사무엘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서 16장. 사무엘상 16장 10절
이세가 그의 아들 율곡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세에게 대해 여호와께서 아들 택하지 아니하셨나이다 하고 또 사무엘이 이세에게 내 아들을 다 여기 있느냐 이세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런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으리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 사무엘이 기름 뿔뿔을 가져다가 그의 형님께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리라. 사무엘이 떠나서 남하로 가더라. 데려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않을 거다. 그냥 데려오라. 데리고 오니까 얼굴 어때요? 여기 오니까 막 얼굴이 아름답고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이렇게 될 사람은 달라. 아멘. 될 사람은 외만 봐도 달라요. 할렐루야. 그냥 막 시집을 해갖고 그냥 막 저 양 키러 간다고 가더니 양 먹이러 간다고 가더니 산에 누워가지고 졸다 왔나? 눈이 그냥 시찌그레해가지고 오면 안 되겠지. 아멘. 그러나 막 사랑 짐승 양을 잡아먹을까봐 그냥 문을 부릅 뜨고 막 툭쪼고 있는 거야. 아멘. 막 양들은 막 배부르게 막 풀을 뜯어 막 만들고 양들이랑 걱정 없이 햇빵 소문대로 밥을 먹는 거야. 왜? 다윗이 지키고 있잖아.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이렇게 험난하고 마귀의 불꽃 이 세상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불똥자도 눈동자도 지켜보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어려운 일 있으면 헤쳐나가게 하시고 악한 마귀가 우리를 꾸역 구덩이 가게 되면 빠져나오게 하시고 내가 미래에서 깨닫지 못하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아멘. 깨닫게 하시고 아멘.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이러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다윗과 같은 사람 눈이 막 부럽고 막 그래갖고 막 얼굴이 막 부글부글 막 아멘. 응? 얼마나 아름답겠어. 아멘. 응?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막 사무엘이 막 기름 뿔병 가다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 다시 여호와의 여기 귀에 감동되니라. 아멘. 우리가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막 은혜 받고 이러면요 성령님 우리에게 막 기름 부어 역사하셔요. 아멘. 그래서 막 그러기 때문에 은혜를 받고 능력을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했던 찬양보다 올라가니까 더 좋아. 아멘. 오늘 한 찬양 다음 주에 가면 더 능력이 나타나.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실력이 쌓아지고 그래서 우리가 사역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실력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력으로 따지면 막 서울대 나오면 음악 출신대로 따지지. 우리는 실력자는 아니지만 성령이 감동해서 아멘. 은혜로 찬양하잖아요. 아멘. 그럼 그 성령이 은혜가 와야 됩니다. 세상 가수들처럼 세상 서울대 음악 출신들처럼 세상을 노래부르는 게 아니고 우리 성령이 감동되어서 감동된 찬양을 부를 때에 심령에서 영이 나타나서 은혜를 주셔서 듣는 줄 알고 가슴이 어찌하고 회개한 역사가 나타나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은혜받기도 회개하게 되고 할렐루야. 우리는 꼭 그때 사무엘처럼 한다가 있지만 많은 사역자가 있지만 내가 너를 부르다 찬양시킬 거야. 너 아멘. 와라 와라. 아멘. 우리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써주세요. 그를 위해서는 먼저는 훈련받을 때 잘 받아야 돼. 능력만 있어도 안 돼요. 인격이 아름답게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야 돼요. 아멘. 인성이 좋아야 돼요. 아멘. 막 능력만 받았다 해서 막 설치고 다니면 막 가지가 두글두글 가시가 두글두글한데 능력만 나타납니까? 아멘. 능력이 약간 부족해도 아멘. 가시가 없이 아름답게 아멘. 꽃이 다 피어있으면 그게 은혜가 넘쳐. 거기서 은혜가 나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훈련 받을 때도 잘 봐야 되고 할렐루야. 가서 진짜 나에게 유익된 곳이라면 뭐 다른 거를 유익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 유익된 아멘. 곳이라면 가서 열심히 훈련 받아야 돼. 아멘. 아직 이 매일 같이 하는 게 다 훈련이야. 아멘. 능력 받는 거야. 아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이 기름 부어 축복기도 하니까 막 다윗이 여호와에게 감동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이 기름 부어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러니까 변함없는 충성된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변함없는 사람. 변질되지 말고. 아멘. 로마서 16장 1절 4절을 보면요. 뱅그레아 교회 일꾼인 우리 자매 베베 집사가 나와요. 사도 바울은 이 베베 집사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이 낯선 지역에 가서 정말 상업도시, 음란도시, 우상숭배다시, 악마의 들거리 이들 다 교회를 세워놓고 복음 전하고 로마에 가야 돼. 로마 순교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서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이 설교 말씀을 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야. 근데 누구한테 맡기느냐 이거지. 막주사가 없으니까 내가 가지 못한 게 네가 이 편지를 로마에게 베베 집사한테 보내는 거야. 귀중한 우리에게 서류를 아마한테 맡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맡기잖아요. 근데 이 베베 집사가 얼마나 신임을 얻었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열정있고 믿음의 능력자였는지 비록 집사였지만 사도 바울이 신뢰를 하는 거야. 갖고 로마에 갈 편지를 보내는 거야. 보내면서 나를 대하듯이 이 베베 집사를 대해줘라. 그 험난한 골, 산골짜기 넘어넘어 호래가 두글거려 짐승이 흥거리는 그 깊은 산속길을 헤매면서 로마의 편지를 갖다 전해주는 이런 베베 집사. 우리는 이런 베베 집사처럼 정말 솔선수범하고 충성되고 성실하고 이러한 정말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어느 곳을 가든지.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요, 머슴을 일어난 자들 중에는요, 참 많아요. 구역장도 있고, 교사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우리는 꼭 목사 아니라도, 주의 종이 아니라도, 전도사, 권사, 집사라도요, 비록 이런 능력만 있으면 복음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일하는 가는 자진해서 일하는 충성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능력이 있다고 수없이 뭐 꼭대기 앉아갖고도 일 안 하고 빈둥대고 오히려 덕을 끼치지 못한 자가 많잖아요. 우리는 비록 그러지는 못할지라도 덕스러움을 사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다섯 달란트를 받아서 큰 열매를 받아서 칭찬받았던 사람, 사무엘처럼 다윗왕을 세워서 칭찬하고 이런 왕을 다윗처럼 수많은 일을 내가 맡기고 일을 쓰겠다. 내가 이루겠다. 모든 일들을. 뱅드랄 교회 집사처럼 신임을 얻어서 그 균형한 서류를 사도와 로마에 보냈던 것처럼 우리는 꼭 이러한 사람이 되는 충성된 일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